보여요. 저 있는 눈을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에 왔는데 방금 교환권을 받았어요. 그리고 무료로 제로 콜라도 받았답니다. 공연 보러 줄 서러 가볼게요. 과연 안에 들어가면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요?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좀 이따 봐요. 지쳤어요. 땡벌이에요. 제가 이런 척 I just like even when I'm going for some time. 줄게 모두 다 줄게. 다시 해볼까? 짜잔! 이렇게 무대 앞쪽까지 거의 한 5열 안 되게 앉은 것 같아요. 이쪽이 무대고 곧 초청 가수들이 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물건 들어가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쓰레기통 가수 이면식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랐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멀어져 난가 여기 차갑고 깊은 어딘가 사라져버린 애초 내리는 저 햇살의 길다.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. 사실 처음에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는데 가슴에서 막 벅차오르는 그런 청춘? 낭만? 막 그런? 지금 청춘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쓸게요. 콜파. 어 뭐야? 꼬리 왜 이래? 너 인터뷰 찍어줄까? 저는 나라 언니처럼 별로 큰 기대는 없이 그냥 즐기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제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오늘이 진짜 뜻깊고요. 다시 이런 행사들이 제천에 계속 열리겠지만 저는 이제 졸업을 하니까 졸업 후에도 이런 행사 때문에 제천을 다시 찾을 것 같은 그런 뜻깊은 하루였습니다. 너무 즐거웠어요. 저희는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. 원썸만화에 어떠셨죠, 나라씨? 너무 즐거웠어요. 신나는 원썸만화인 끝! 그럼 지금까지 나라와 윤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